나는 솔로 22기 광수영자 결혼 커플이라고 블라인드 폭로가 올라온 가운데 이번에는 경수옥순 결혼 커플이 맞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22기 순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시면 경수, 영철, 옥순만 해시태그를 쓰지 않은 상황. 지금 이 글은 삭제가 됐습니다. 현재 22기 순자는 정숙, 정희, 현숙이랑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경수 딸이 옥순 팔로우 했었는데 폭로 글이 올라오고 팔로우를 취소한 상태. 옥순 경수가 결혼 커플은 아니지만 현실 커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경수가 올린 도쿄여행 사진 그리고 옥순도 올린 도쿄여행 사진 때문에 이거 어디서 봤는데. 경수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옆에 한 명의 일행이 더 있어서 이 일행이 옥순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22기 옥순이 왕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애엄마가 해시태그로 왕비를 만드는 게 유치하다는 여론. 한편 영수 지인 폭로글도 올라왔습니다. 한 다리 건너 지인이다. 들은 게 있어서 나는 솔로 방송으로는 판단이 안 된다. 굉장히 깐깐하고 자기 손해보는 분야에서는 엄청 칼 같다. 병원 생활을 본 사람들은 마취과의 갑질을 알겠지만 그 대표주자가 영수다. 자기 퇴근 좀이라도 늦어질 것 같으면 사람 목숨 걸릴 정도 아니면 수술방 절대 안 열어준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옥순 경수풀 돌리는 애들 계약진 같은 여자 영수가 아니면 영자 같은데 스포방지 아니고 별 자스러운 사진 다 들고 와서 옥순 경수로 미는 징크. 블라인드에서도 옥순 경수 글 올리면 신고 삭제하고 있다. 오히려 강수 영자가 제작진 역스포 같아. 옥순 그냥 사기만 하는 걸 수 있잖아. 광수 손은 가늘고 길고 이쁘던데 여자는 영자 손이 맞는 거 같고. 버스커 사내 게시판 경조사 이미 떴어. 광수는 100% 여자도 본명으로 하는데 알려줘.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